오늘처럼 구름 많은 날은 괜찮겠지 하고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. 그런데 자외선은 맑은 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. 낚시를 다녀온 뒤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 병원을 찾은 48살 안서연 씨. 날씨가 흐려 괜찮겠지 했다가 강한 자외선과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에 걸린 겁니다. 밤에는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정말 밤새 긁느냐고요. 고생을 좀 했어요. 비가 내린 뒤 구름이 많이 낀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거리에는 선글라스와 양산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. 밖에 나왔을 때 흐린 날에도 좀 똑같이 피부가 따갑고 많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기상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름이 낀 날도 자외선 수치는 맑은 날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날이 흐려 자외선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. 흐린 날씨라고 해도 자외선은 90% 이상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태양에 의한 햇빛 두드러기라든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, 그다음 광과민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전문가들은 낮 동안 장기간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